재활용 리폼하는 걸로 해갖고 지금 이렇게 로고가 찍힌 수건을 주방 수건으로 좀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. 근데 필요한 위에 이제 거리 하는 그 거리 용이고요. 이거 이제 레이스 처리하고 끈감 해갖고 하고요. 이건 어떻게 재단하냐면요. 일단 이 로고 있는 부분은 없애고요. 제가 이렇게 해서 재단하면 됩니다. 그래서 여기도요, 오버록이 없는 거기 때문에요.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앞에서 박고 뒷부분에서 다시 박아서 만들어질 겁니다. 이것도요, 좀 장력이, 저기 좀 두껍기 때문에 좀 장력을 제가 6에다 놓고 하겠습니다. 주면 여기 이 뒷부분에 오버록이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. 이렇게 뒤집어 주시면요.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뒷부분이 처리됐습니다. 이 부분을 이제 뒤에 부분을 윗부분을 좀 예쁘게 만들어 주려면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위에 이렇게 만들어 줄 거거든요. 그래서 미리 제가 해왔어요. 그래서 약간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이거를 두 개를 해서 재단을 해서 이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. 이렇게 앞뒤 두 개를 자르셨으면요. 이렇게 이제 해서 요 부분을 박아줄 겁니다. 박고 뒤에 이제 레이스를 처리할 건데요. 박을 때 같이 고리끈을 잘라서 같이 해서 박음질 들어가겠습니다. 그래서 센터를 제가 이렇게 맞췄어요. 이렇게 해서 요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. 이렇게 박으셨으면요. 이제 요 부분은 사실 오버를 쳐야 되는데요. 굳이 오버 치지 않는 이유는 얘를 해서 요거를 넣을 거기 때문에 요걸로 나중에 레이스로 마무리할 거기 때문에 굳이 오버가 필요 없습니다. 시작해 보겠습니다. 이 부분을 끝끝이 해서 붙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끝부분에서 레이스를 박으셨으면요. 요거를 이 안에다가 이제 요 사이즈만큼 밀어 넣을 거거든요. 그래서 예쁘게 마무리해 보겠습니다. 그래서 레이스 끝에 부분에 끝끝이 맞춰서요. 박음질 들어가겠습니다. 끝부분을 마무리했고요. 약간 중간이 좀 두꺼워서요. 저는 이 중간 부분은 손바느질로 마무리를 했습니다. 여러분들도 밑에가 좀 얇은 거면 그냥 재봉틀로 할수 있는데요. 두꺼우면 손바느질로 마무리하셔도 상관없습니다. 감사합니다.